불의의 사고나 뇌졸중으로 마비가 오면 힘든 재활을 거쳐야 하죠.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재활 과정이 훨씬 쉽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몸에 입는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재활 치료 현장을 황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혼자 서 있기도 힘든 70대 뇌졸중 환자가 러닝머신 위를 가뿐히 걷습니다. 보행 훈련을 돕는 로봇 덕에 30분도 거뜬합니다. 아버님이 내가 로봇을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힘줘서 걸으셔도 돼요. 마비 환자가 쓰지 못하는 근육을 강화시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돕는 기계입니다. 처음이라 얼떨떨하고 될 것 같아요. 걷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뇌졸중 환자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돕는 재활 로봇도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도입된 로봇들은 인간 재활 치료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환자를 손가락 하나로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이 이분의 체중 50kg를 덜어준 거예요. 이 기계는 다리 재활을 돕는 로봇인데 제가 입어보니 걸을 때 엉덩이 관절을 받쳐줘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재활 로봇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수억 원이 넘는 비싼 가격 때문에 보급은 더딥니다. 원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병원에서는 그게 잘 구매를 안 하겠죠. 국내에 보급된 재활 로봇은 152대로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매우 적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